수고하셨어요. 인터뷰 하신 거 나왔다고. 어제는 클래식 방송 안 하고 낮에 목포 카페 가서 방송하고 왔어요. 오늘 좀 색다르게 한 달에 한 번은 먹방 해야 되니까 어제는 방송 안 하셨죠? 어제는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. 헷갈려서 어제는 밖에서 한 6시경에 왔어요. 6시 피방 들렸다고 하고 6시경에 왔어. 원래 내가 방송 안 켜도 시간 나면 가거든요. 근데 오늘은 나 늦게 가는 바람에 못 갔고 다시 보기라도 볼게요. 할 수 없다. 다시 보기라도 볼게요. 궁금해가지고 테라 방송 하셨나? 난 잘 모르겠네. 고생하셨어요. 주말 잘 보내셨어요. 오늘 좀 테라 할까요?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좀 잤거든요. 점심 오늘도 한 몇 시를 잤냐? 한 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잤어. 자가지고 핸드폰도 안 보고 자고 중간에 한 봤는데 알람 왔더라고요. 좀 이따가 한 게 늦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방송하셨더라고요. 집에 가시는 거 생각 못 하고 주말이니까 좀 하시겠지, 조금 더 하시겠지. 좀 늦게 끝나시겠지 하고 하시겠지 하시겠지 하고 단순히 생각해가지고 생각을 못 했어. 집에 가시는 생각 못 했구나. 하셨어요? 하루만 너의 이야기가 되고 싶어. 내년 봄에 끝나시겠어요. 겨울에나 내년 봄 되면은 웬만하면은 사무실로 가세요. 자동차 관련 회사로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. 영업직 말고요. 사무업무 보는 거로 가세요. 사무나 아니면은 저기 관리나 뭐 그런 쪽으로 가세요.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. 차 수리하고 뭐 그런 거는 밤늦게까지 하고 9시까지 하더라고. 아까 따라가봐서 아는데 9시까지 하더라고. 9시 반까지인가 9시까지 하더라고.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할 건데 9시 끝나서 야근 하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. 좀 한번 해보셔가지고 약간 힘드신 거 그런 게 좀 많이 겪어보셨잖아요. 야근하면서 힘드시지 않을까. 사무 쪽을 못 가요? 왜요? 아니면은 관리나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자동차 많이 있을 건데.
하지 마시고, 영어 힘드니까 하지 마시고, 그것도 적성에 맞아야 하더라고요. 그건 아닌 것 같아. 그건 아닌 것 같아. 내가 해도 아닐 것 같아. 자동차, 뭐, 예를 들어서, 뭐, 제조하는 회사나, 뭐, 부품 관련하는 데나, 뭐, 그런 데 약간 괜찮지 않을까요? 좀 꿈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. 꿈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. 정리요, 정리. 밤에 아닌 거, 낮에도 확인하는데. 꿈을 좀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너의 모습이 보인 것 같아. 하지만 원래 날아가고 마지막 하려는 너는 결국 오질 않고 오늘은 수업 없죠? 오늘은 주말이라서 오늘은 푹 쉬세요. 푹 쉬시고 내일은 또 아침 한 10시부터 다 수업 있으시겠구나. 쉬세요. 그리고 저기 이제 일하러 간 게 아니고 배우러 간 거니까 좀 기분은 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. 즐겁게 배우세요. 출발했다. 어우 컴컴해. 어머야 빠졌어. 잠깐만. 어, 성구 아니야? 어메! 어메, 빠져버렸다. 아유. 클릭으로 하면 되는데, 빠져버렸고. 25일 날 민방위 가야 돼요? 다시 그 자리로 갈게요. 클릭해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라고 다 잡아버릴 거 같지. 딜이 들뜬 들어오셔가지고 프리가 나 혼자구나. 김윤님 어서세요. 어서세요. 나조라의 기운이라고 자꾸 뭔가 걸리네. 3분도 돌아와줘서 같이 가는 곳이 있나? 돌아가셨나보네. 부활시키리. 창의도 좀 꺼내놔야 될 것 같은데. 아, 걸어오셨다.
방음악 켜자. 붙여줘야지. 방음악을 붙여야지.